인사드립니다. 와랑와랑 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아, 저 스튜디오가 말이죠. 아, 환해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네.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직업 보시가지고 어딘가 가서 좀 섭섭해 하나 있더니 이게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그렇죠. 새로운 분이 오셔서 치유가 시작되고. 고진감래. 그러니까. 자, 그럼 와랑와랑 TV 첫 순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우리 동네 말장씨가 첫 번째 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 와글와글 모여들어서 열심히 또 토론을 해봤는데요. 네.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세상에나. 그 종달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그걸로 먹이꽝. 아유, 걔는 어디 한 꼬무지도 못하고냐. 아, 영어당 저 분교대부는 거 아니까. 아이고, 야, 이제 큰일이우다게. 아이고, 얘기해. 나가 어디 댕기는 뒤마다 홍보를 해보쿠다. 양어 떡떡 살려보게 봤음. 아, 예. 쑥 들어갑서. 쑥 들어가지. 그 누기 전화를 경 막 심각하게 받았어. 초등학교 총동등학의 네. 회장이게. 어, 무사. 아이고, 이제 학생 수각이 69명밖에 안 됐던 냄수객이. 옛날에 한 500명씩이나 되나시네. 우리 저 총무 같이 말이 저 위대한 그 인재를 배출한 그 종달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겨우 줄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네. 너가 어떤 빨리 이제라도 애기를 낳아 그래. 믿기라. 학교 보내버려. 아니 경우 수백이 더 있나게. 예. 이게 어떤 종달 학교를 살릴 거고 그게. 걔는. 아이고, 우리 제주도는 예, 노력만 험이. 노력만 하기를 살리당도 버쳐마시. 아이들 데려가네 제주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네. 족족할까. 그 펜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맞아. 그 촌에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족족할까. 아, 그 사람들신디 이제 우리 마을 좋으나 우리 마을 와글래 살머.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려는 하고 공동주택도 하영 지서가지고 영 싸게 영 빌려주고 올게. 예. 아유, 장학금도 주고 올게. 그거는 게 학교 살리는 거 아니? 그럼. 그거 때려보면. 네. 아이들이에. 그 시에 그 북적북적한 학교 댕기면 학교 끝나면 어디 놀 때도 어서 그래 맨날 학원이나 이제 뺑뺑이로 막 돌아댕기면 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촌에서 학교 다니면 이게 잘도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좋다는 거네. 지금 제주도 촌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도 막 핫대는 고릅니다. 이해가 가. 맞아. 야, 제주도는요 그 육지 재란 육지촌하고 틀리주게. 틀려. 예. 그 시에서도 금방 가지고 커나 30분이면 가요. 응. 예. 자연 혜택, 마을 인심 다 누리고 이게 얼마나 좋을 관계. 그러나 육지 사람들도 아이들 양 제주도에서 키우제냐 제주도들에 다 데미지는 거 아닐 관계. 맞아. 이저 아이들은 자고로 말이요. 촌에서 이걸 함께 이걸 자라면서 흙도 주워먹고 주냉이 잡으러 갔다면 주냉이도 물고 경험은 살아. 야, 우리처럼 말이야 참 튼튼하게 자라고 감수성도 좀 풍부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 맞아. 아이고, 나 옛날에 둘일 때 주냉이 하이 물렸지. 아이고. 근데 난 주냉이 귀에도 들어가나 보다. 난 시에서 학교 나오면 잘 모르겠다. 아, 시다 이게 시다. 아, 야, 이 시. 그다 감성이 풍부하지 않았구나. 이게 자기에. 자, 너네 어머니 고라라. 이제 시에 학교 야유를 보내는 학교 끝나면 지능 개발 그 써지 옛날에 오락실에 지능 개발이었죠. 아니 오락실에 맞죠. 써져서 오락실에. 예, 써져서 위에. 손가락을 막 움직이니까 지능 개발 경쟁이. 잠깐만. 그기만 강원에 막 지능 개발로 켜놓으면 이걸 게임을 하고 그저 동네 담배 피는 형들 쫓아다니고 그러면 아인 그때 다 배려볼지 어머니 아이고 막 애초드라나게. 우리 어머니 그 쓸데없는 얘기를 그 나가에 거기 오락실 강 보면은 그 갤러그라는 것도 있었고. 보글보글이라는 거는 이상할 수도 없나. 뽕뽕뽕 하는 거. 한 번 하고 뽕뽕이라고 나 그거 한 번도 안 주고 계속 해구만. 그 오락실 아지망이 100원 주마. 야, 너 집에 가라. 나 경연한 적도 있어. 나 전설의 국민학생이었어. 야, 우리 국민학교에서 나 모르는 간첩이 하나 사나 이걸로. 야, 아니 난 개고되고 오락실에 지능 개발이 있는 써졌는데 이때나 그것이 너무 그거, 웃기다. 진짜 난... 오락실 위에 이사놨고 나의 그 지능 개발은 거기서 완성입니다. 아이, 야, 완성. 지능 개발. 혼자 빼려진 친구 다음은 요루기게 야 이게 걸려들은 게 그래. 그 보이스 비진 그래. 게 아이고 걸려들은 게 아이고 어머 얘기를 또 마음 아프게 아이고 그 얘기랑 그만하고 양 아무튼 제주도 촌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이들 보내기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기들 안 나보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냐 어쩔 수 없이 모양이 띠다게 맞아. 2000년대 들어선 하천초, 화산초, 가시초, 연평초가 폐교되불고 아이고. 비교적 최고되느냐
폐교 사례는 2009년도에 서광초 동교 동광분교, 2010년도에 조천초 신흥분교가 폐교됐던 햄숙에. 근데 너 앞에 뭐 써줘, 막 같은데 그디 부멍이 막 뭐 이게 저 앞에 기계들 하시 기계. 기계서 여기. 기계 몇 개인데 어디를 보면 막 무시하는 거야. 근데 폐교 위기였던 분교가 야 이제는요. 본교로 승격 예상된 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학교가 있대, 냄숙에. 그런 학교 이건 진짜 놀라운 희소식이네. 오게. 좋은 학교가 커진다고. 그렇지. 오게. 나도 그저 뉴스에서 봤신디 그저 검은 오름으로 그 유명한 곳이 있잖아. 거기에 그저 함덕초 선을 분교가 있단 말이야. 어? 근데 거기가 야, 이거 넘기라. 그 선울분교가 7년 전에 2014년에도 학생 수가 20명밖에 안 되나 신디. 와. 21년 현재 110명이. 아이고. 이거 진짜 확실한 거. 아기. 조사 제대로 된 거. 뉴스에 다 나온 거. 여기서 이제 내년 3월 새학기가 되면 선울분교가 아니고 선울초등학교로 승격. 야 이건. 야 이건 박수 받아. 박수 받을 일이구나. 야. 선을 너무 아빠들 훌륭하다. 우리 계신 게. 야, 노래 한 해 불고. 거기엔 뭔가 분명히 있다 이 말. 야, 맞아, 이거 맞다. 와, 좋구나. 나 이거 찾아보난 이게 맞는 거 닮아 씨. 2015년에 그 선을분교를 건강생태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와 주민들이 함께 동백동산을 기반으로 건강생태교육을 꾸준히 추진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 네. 나가 그저 그뒤 이장을 나가도 잘 아는데 말이요. 저번에 그 학교가 막 잘 됐는데 얘기를 들었다. 그게 어떤 임신고 들어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그저 자연 해설사를 하는데 이 해설사들이 학교 외곽에 강사로 또 활동도 하고 이 또 아이들 대령 동백동산에 또 가고 거기서도 막 수업도 막 고찌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그 텃밭에서 농사도 짓고 독도 지르고 거기다 계란 나오면 또 계란집이 가져가기도 하고 야, 이거. 괜히 또 병아리 이거 깨왕 키우기도 하고 계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물도록 논다 냄식에 저물도록 아이고 우리 손주남이 저디 보내서 그 뒤는 그냥 학원 차도 잘 안 오난 아이들이 학교 밖에 갈 데가 없어. 그렇지. 그건 학교 끝난 나만 노는 아이들이 많아보나.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대 냄식에게. 그다음 공일날도 학교만 강들 놀아. 그렇지. 공일날도 좋은 일이과. 그다음 이제 거기에다가 또 더 잘 되는 게 교사들 중에서도 이 생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지원했구나. 난 그 학교 갔겠고 이거 뭐 마을과 선생님들과 이게 다 이게 일신동체가 되니까 잘될 수밖에 없는 맞수다. 학교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예, 여기 또 찾아보는 기사에도 나와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생태 교육 때문에 제주를 이주한 것이냐 이 질문에 60% 이상이 그렇다. 아, 이건 반 이상인데 반 이상이라. 이야 이거 명행보나 진짜 이 마을이 좋아하는 애 아이들 키우젠 온 사람들이 반이 넘어서. 그게. 이젠 생태 교육. 맞아. 보민 기존의 학교 살리기 하면 공동주택 지석은에 이 학생 수 늘리기를 유도해 나신디 초등학교 졸업해 불민 공동주택에 나가 살 거 아니고 졸업하면 그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 자격이 안 되고 그냥 가방에 했신디 이젠 선을분교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을이 좋으니까 건해 가지고 오는 거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학교 살리기를 해야 되지게. 아유, 괜한 나도 아까 참 내가 아기를 더 낳을 수도 없고 고민 재화신디 우리 종들 초등학교도 거기에 있는 자원이 많추게 오름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해안가도 있고 옛날에 염전 해놔 가지고 예 그 염전 그 저 박물관도 있으다게. 그럼 나가볼 때 너네 이제 그걸 하라. 그 저 생태 중에 제주도 오면 이 몰 뭘? 그러나 네, 종달 초등학교를 몰태우리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그 몰태우리 그 무슨 뭘 타그리 학교 당겨? 아니 아이들 오고 아이들이 몰을 키우는 거지. 그치. 아이 물 염물도 주고. 선을 아이들은 독 키운다는 게 너네 몰을 키우라고 말이오. 저 경마장에도 가고 아이고야. 경마 얘기 나오는 거 보라. 경마 얘기 나오는 거 봐봐. 근데 뭘 키워 그래 잘 달리는 거는 무사 경마 붙지? 아 그게 아니고 그 속셈이 따로 있어. 속셈이 따로 있어. 하여튼 그 중요한 거 아니 이를 테면 그렇다고 그 염전에서 소금을 순었잖아 아이들에게. 저 근데 이게 초등학교 이게 말이요 이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부모가 다닌 학교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고 아이들이 다닌 학교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마을의 공동체라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 그냥 이게
저 운동회 호나만 해도 그냥 초등학교 그 마을이 다 맞은 걸 정도로 마을 잔치라나 주게야. 이게 공동체의 핵심인데 이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니까 마을 사람들께서 얼마나 섭섭하고 나의 추억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거에 다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맞수다 맞수다. 아까는 나는 서초등학교 나왔고 시에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상숙이 누나는 재릉초등학교 종달. 우리 누나는 종달초등학교 그럼 맹부삼촌은 어느 초등학교 나왔을까? 미끼라 거짓 말하기 거짓 말하기 무서워 야 이 헛구만 얘기해놔도 심각해지네 맹부삼촌 나왔을까? 야 국부이 대신일 하지 말라 야 또 연설 듣게 생겼잖아 나가 1945년에 또 시작이야 하고 또 시작이야 그 3살 되던 애에 너네 4.3 사건 알아주냐 아 얘기해 4.3 사건 터전에 나가 어멍이 그걸 날 뽑고 나난 그 굴 속에 숨어내 제일 목숨 부지연해 아이고 이제 사라지켜 나 불안해 너네 6.25 1750년 6.25 터전 그때 무시가 입에 먹을 걸 먹어줘 자 학교 왔던 데가 말이고 그러나 이 20을 다 굶어 죽고 이제 전쟁 터전 죽은대네 아이고 가게 가게 그 둘인 걸 배태환 아유 이랑으로 일본으로 가는 거야 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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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진 조세진 하고 시끄러워 강학회원 한글도 못 배운 상태에서 막걸리 혼주전자 어머니 막걸리 나가 무슨 공부를 안 하자네 안 했다 나가 맞아 맞아 막걸리 하자 막걸리 하자 목숨을 부시게 사먹게 막걸리 하자 한나는 아, 명부삼촌. 네. 아, 저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질라 그랬어요. 네, 그러셨군요. 이 아까 그 보셨죠? 그러니까 네. 그 학교가 그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생태 교육을 해서 그니까요. 이제 본교로 이제 오. 또 승격되는 또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맞아요. 마을 분들이 정말 다 이 저 생각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약간 그 아까 배웠던 거 좀 바로 적용을 해보자면 저 그 네. 시의 따이. 시에 따이, 그렇죠. 시에서 이제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네. 이런 생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접목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와 진짜 좀 더 도시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은 이 교육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제주에 이주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또 생태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아마 다시 되살아나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학교로 살아나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내용 만나볼까요? 그 참 그 이거 참. 야, 나 살당살당 이저 사전이나 주체민한 건 나 처음 봤죠 이거. 아이고야, 희한한 일이여. 생전 책 있는 거는 그 선데이 서울대. 거기 또 곡절하고 희지기지고 보면 그것이 다란 게만은. 야, 이또 뭐라 이거. 그 미신천이라 걔는 그거. 나가 무슨 저그 선데이 서울 봤다 마냐. 나 옛날 영어 공부하진 저 플레이보이 봤다 마냐.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책인데, 제주말 작은 사전이래네. 나 평생 나가 77년 살멍. 이 추룩 참. 재밌고 알찬 사전은 내가 처음 봤죠. 잘 만들었죠. 네. 야, 이 형 조부스 한번 나 봐보게 맞습니다. 이거, 네. 야, 개민이 좋다. 이걸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가 이 소급에서 나가 초등 걸 문제를 내컴해. 예. 걸 1등으로 맞춘 사람한테 나가 책을. 아이고, 그거 사면. 책을 줄 거? 일주일간 빌려주겠다. 아니, 무슨 얘기야. 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간. 이거 2만 원짜리 아니야? 이걸 그냥 준다고 빌려줄게 되면 그건 유세떠름수가. 나도 이거 최우사적이 그걸 최우사. 이건 진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야. 예.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거나 불 때 쓰는 말. 제주도에서는 눈이 펄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온다. 바람의 힘이 여기 실려 있다. 자, 나 너한테 양보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해봐. 팡팡. 팡팡. 눈이 팡팡 온다. 어, 그렇지. 보름이 팡팡, 팡팡 온다. 정답. 이거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 제주 사람들이네. 어, 이런 게 사전에 있다 이 말이야. 아~ 이거 쓰잖아 실제로. 재밌, 아 이렇게 풀어서 해주니까 그 육지 사람들은 네. 이거 많이 저기 어, 예. 필요하겠는데 네. 이거 이주민들한테니. 자 이번에는 이 사전에는 말이요 제주도 말로 맛깔나게 쓴 시나 이야기들도 막 나오는데 그 중에 나가 시를 하나 소개해 주거라. 네, 한 7없어. 어 근데 이 시를 듣고 나서. 이 시는 누구의 시각에서 쓴 것인가? 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예예. 알았지 그럼. 보라고. 이 시는 말이요.
송기남 선생이 쓴 시인데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네. 집중. 아주 이 제주의 매력이 다 녹아 있어요. 나 죽었죠 허단분한 물통들에 들이치멍 죽도 살도 못한 목숨 돈배우 티눅집디다 돈배우 티 누원보난 녹슨 칼로 등땡이에 비늘옷을 긁어가고 이런 거 도원이 싫고 팔팔 끓는 소 난털에 헛개산이 눈빛 놓고 생강 놓고 작물 놓고 이 내 몸을 들이치니 등땡이도 이거 물고 배따지도 이거 그 다음 주보다 괴기채시 고서방은 술상 졸련 먹는구나 이건 누구의 시각에서 쓴 것이냐 저요 옥돔 생선 아니 그 저 돼지고기를 쌓는 그 안에 이분한 비늘 옷을 긁어간다 형 나오면 걔난 그걸 잘 들어야지 고등어 고등어 생선 고등어 생선 맞아 원래 여기 생선도 그냥 생선이 아니고 정답엔 경대신 게 난드릇 바당 돌루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바닥에서 잡은 우룩이냐 이거에 따라 틀린 거야 난드릇은 난드릇 저 주문 쪽이 꽝 야, 이거 대단한 사전이다. 아, 박수, 박수, 박수. 야, 누계가 형 이처럼 훌륭한 사전을 만든 것과. 아, 이 책을 만드신 분은 말이지, 네. 그 김학준 선생이라고. 아이고, 아는 분이니까 그분도. 나가 이제 발 넓기로 오면 게 설문대 한 번 다음으로다가 발 넓은 사람. 아니 오늘은 전화가 아니고 여기 스튜디오로 아, 온다고. 직접 모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박수로 김학준 선생을 내보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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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김명보 씨다. 예. 올해 연세가 67 맞으세요. 아, 67? 예, 아이고 한참 어린 게 아자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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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난 저 45년생이라네. 아이고 예. 55년생이. 아, 이거 수염도 막 멋지게 지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반갑습니다. 내가 끊었고. 나 이제 책 보마가 우리 저 좋게 달라고도 참 이거 잘 만들었단 말이야. 칭찬을 칭찬하신 뒤 아 이걸 개인이 하기엔 참 엄청난 일인데 이거 어떤 거에 책을 만들게 된 거래 이걸 처음에. 그냥 제가 저 고등학교 있을 때에 아 학교에 예. 아 선생이랑구나. 예. 아. 누구 선생? 안유아 쌤. 어? 무슨 선생? 다른 과목이 다 윤리 과목. 아 윤리 선생. 네. 자기가 윤리를 잘 못했다 말이야. 잘 못했다. 25점. 아. 그래가지고. 그 향토 지명 유래에 그걸 조사하던 분은 진짜 제주 말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지. 거기도 또 시작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이 결혼하기 했는데 아들이 어. 예, 육지서. 육지 며느리 형 가끔 내려오면은 말이 안 통해. 아 며느리 오고. 네. 맞아 맞아. 그래도 특히 할머니하고는 더욱더 더 안 되고. 그러면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 가르치긴 하는데 참고할 그게 없어. 예전에 해오던 것들을 이제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얘라, 얘가 직접 만들어보자. 차라리. 제사전은 생활 속에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제주말 사용 안내서. 아, 조숙하게. 예. 그러니 첫 페이지에 보면 제중말 원어민이자 이 책의 근원지인 어머니 현춘자님께 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되게 행복해하시겠다. 또 모든 내용이 예. 어머니로부터 상당수를 제가 받은 거지 맞습니다. 완전 살아있는 제주어를 찾아주셨네. 네. 선생님 오랫동안 이 사전 작업을 매달리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 예. 사전 작업을 통해서 깨달은 제주말의 매력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지에 예. 예. 그냥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전율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제주말은 표준말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세밀하고 세심해. 맞아요. 이를테면은 말 종류 말 말의 털 색깔 하나 하나마다 다른 이름이 있어. 맞아. 뭘 이름이 다 틀려요. 네, 뭘 이름도 나이에 따라 우리 다 이름이 다르고 그렇지. 쇠도 그렇고 그렇죠.
또 돌 이름도 한 수십 가지. 아, 맞아요. 바람 이름도 수십 가지. 보름 이름. 또 밭 이름은 한 마흔 가지 되는가? 밭이. 예. 아하. 또 바땅 이름도 수십 가지. 예, 맞아요. 바땅 너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제주도 마을은 아주 세심하게 거기에 이제 그 이름 붙이라는 얘기는 이제 정을 준다는 얘기라 해. 맞아요. 예, 예. 그래야 맞아. 그 말이 들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선생님 제주말을 이제 좀 잘 보존하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제주말이 아니면은 안 되는 말들. 그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야, 우리 제주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제 좋은 곳이고 그거를 부각을 시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면은 쓰지 말라고 해도 표시말 대신 제주말을 쓰게 되거든. 아유, 진짜. 난 우리 지방 정부에서 말이야 참 바쁘기도 하고 할 일 참 뭐 제주어 보존 이런데도 뭐 애쓰고 있고 다 아는데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이걸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말이지 이런 거를 집집마다 예? 전화번호 책 옛날 태워주듯이. 아유 맞아. 저도 괜찮아. 학교마다 태워주고. 좋은 말이지. 생각, 좋은 생각이다. 평해야 이거 만든 사람도 인생 한 꼽냥. 고맙습니다. 나한테 전화 온 게 형님 막걸리 혼자 먹고 진짜 맛있을 생각만. 소주 파우다. 아 소주. 야 세권 홍보했었다. 하여튼 저 그렇고 나 농담이고 하여튼 우리 저 가정에서도 이런 거 나왔을 때 말이지 여기 보니까 참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이라고 하면 저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로 술렁술렁 넘어갈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 저 아이들도 집에 어른들도 같이 모여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걸 만들어낸 우리 저 김학중 선생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복사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참 그 의미 있는 제주어 작은 사전. 네, 정말 그 정성과 땀이 담겨 있다는 걸 느껴지겠더라고 책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기 보면서 제주어 많이 알아듣나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래도 한 80% 정도 알아듣는 것 같고요. 네네네. 많이 알아듣네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또 우리 삼촌들이 표정도 풍부하고 이러니까 그냥 표정만 봐도 이게 아 어떤 말이겠구나 좀 약간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하는데요. 아 이제 이 우리 동네 말장시 통해서 저도 정말 제주어의 달인이 한번 되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참 아끼고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랑와랑 TV가 좀 새롭게 마련한 프로젝트인데요. 가족의 탄생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제주도 내에만 하더라고 해도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유기견일 때 입양을 하면은 이게 그래도 문제가 사전에 좀 차단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들깨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화면에 잘 담아보았거든요.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맸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끈작별의 인사들을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두 개가 오디오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맞춰서 두 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영화에서 액션한 것도 다 그겁니다. 아까 그런 거예요. 슬라이드 치는 것부터 귀여우시네요. 사실 들깨라는 표현 자체부터 지금 조금 저도 거부감이 있고 또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들깨라는 종이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런 사실 오문이고요. 들깨 정의나 다른 그 법령에 보면은 이제 야생화된 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된 개 말 그대로 야생화됐다는 것은 야생화되지 않는 우리가 키웠던 애들이라는 얘기죠. 때로는 뭐 유기되거나 유실, 그러니까 버리거나 또는 뭐 집을 나오거나 이런 애들이 결국 사람 손을 타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때로는 공격성을 갖게 되고
그러는 그 개들을 뭐 들개 또는 야생화된 개라고 그렇게. 예. 많단 말이죠. 결국에 이제 수가 늘면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환경과 먹을 것과 서식이죠. 개 입장에서도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야생화된 개의 증감과 비슷하게 또 노루들의 구조되는 것들을 보면 포식자 공격이라 해서 노루의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애에 대한 공격에 대한 흔적들로 구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도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걸 찾아서 야생동물을 이제 공격해서 먹이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민가로 내려오면서 또 다른 동물, 가축이 됐든 또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공격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걸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늘면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야생화된 개들이 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네네.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여기는 지금 산중턱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도 네. 있을까요?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어승센 공송을 묘지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구조되고 치료가 완료된 개체를 이쪽에서 방생을 자주 하는데 방생을 종종 하다 보면 주변에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출몰하는 것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군요. 개소리하는 PD가 있다? 한편 말할 수 있겠네. 왜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군요? 소리 이제 그, 짖는 소리도 들려서. 네.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낸 건가요? 네. 다음 날 또 가는 거예요. 네, 다음 날. 과연? 찾아가시나. 왜 짠해 보이죠? 비가 오는 날 또. 되게 맑은, 집이 없으니까 맑은 것 같아요. 들깨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길거리 배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하는 유기견과 또 들깨는 좀 많이 다르겠는데 들깨라는 표현을 하려면 앞에 야생화된 그 야생화라는 게 좀 열에서 세대에 거쳐서 좀 이제 그 야생에서 낳고 자라면서 좀 군집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야생화된 들깨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들깨에 의한 피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립이랄까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하고 또 서식하고 있는 실태가 정말 있는지 그 조사도 좀 하고 선한 사람도 결국에 그 조건이 안 좋아지면 생존을 위해서는 그 본능이라는 게 살기 위한 본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걔도 반려동물 속에 있다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공격성을 갖는 거지
그것이 이제 뭐 늑대화 된다라고까지 비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게끔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당대에 끝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들 포획해서 이제 수적 조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성화를 통해서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율! 전에 율 왕따 시키나. 얘들한테 좀 먹을 걸 주는 거. 여기는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좀. 근데 와보니까 저 하얀 강아지가 이 코에 낚싯줄이 지금도 있거든요. 완전 학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뼈만 남고 아기 데리고 와서 우리 밥 먹는 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막 학대가 막 심해요. 막 돌 던지고 강아지 치우라고 그러고 아 너무 불쌍해서 죽겠어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어쩌면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굉장히 어지러워요. 사람이 오면 도망가고요. 아 누가 좀 키워주네. 동물이 발생이 한 16년도까지는 연간 한 2,000마리에서 한 3,000마리 정도 발생하다가 17년도부터 그 발생하는 마리 수가 급격하게 좀 늘어서 작년까지 5,800마리 정도 그렇게 발생을 좀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동물 등록 그러니까 뭐 유기된 동물도 있겠지만 유실된 동물 이제 집을 뭐 나가서 길거리를 배회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동물이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또 등록에 따르는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우리 읍면 지역에 이제 마당에 풀어서 키우는 개들의 중성화 암컷 개에 대해서 저희가 19년부터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성화 지원들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개들인 경우에 이제 의도치 않게 그 떠돌이 좀 약간 길거리 배회하는 개로 인해서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의 거의 80, 90%를 차지했어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쉼터라고 저희 봉사자들이 임의로 이름을 지은 곳이긴 하고요. 길에서 떠돌다가 다친 애들 혹은 이제 어떤 집에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버려져서 또 소장님한테 부탁 받던 어떤 정말 그런 힘든 애들이 모여서 한 40마리 정도 있고 그중에는 뭐 흔히 말하는 개농장에서 구조된 애도 사실 있어요. 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변사 내에서 사람들이 오면 집 밖에 나오질 않던 애들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여기 뭐 소장, 일명 소장님이 조차도 만지기가 힘들었던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접종이라도 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 와서 이제 가끔 접종을 해주는데 접종을 못 하시고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검사만 달아가도 물어보고. 메리. 메리야. 목줄을 바꿔주고 싶은데 목줄도 지금. 저희 메리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어느 이제 서귀포 길 생활을 하던 애였는데 너무 길을 위해서 위험한 상태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셨던 구조자분께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손도 안 타고 경계심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포획팀을 불러서 이제 뭐 힘들지만 어쨌건 마취총으로 포획을 하고, 그래도 뭔가 계속 사람하고 친해지고 저희가 봉사자들이 계속 얘랑 뭔가 가까이 하다 보면 좀 경계심을 놓지 않을까, 아무리 야생 생활을 했어도 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느 강아지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경계심을 풀고 그냥 나한테 다가오지만 하는 정도는 있는데, 얘는 지금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케어하고 간식도 주고 뭔가 이제 만질 수도 없지만 뭔가 이제 얘기도 해보고 사랑의 눈길도 보내보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참 안타깝네요. 네, 정말요. 좀 아까 목줄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키우지 않는 분들이, 않는 분들도 반려동물이 가족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요즘은 또 SNS상에 랜선 집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키우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사진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막 그럴 정도로 인식들은 높으신데, 그 반면에 정말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이런 걸 저희가 줄이자니 끊임없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새로 인사드렸던 우리 가족의 탄생 1편 네,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아마 다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 정말 야생화된 이 개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또 관광지나 올레길 막 이런 데 또 막 출몰을 해서 네, 그러니까요. 도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에 또 위협이 된다. 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포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또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롭게 준비한 또 야심찬 프로젝트 탐나는 소비 생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도내시에서 다양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활기찬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땀 흘리면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가는 분들의 이야기 화면에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탐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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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생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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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탐나는 소비생활의 박진만입니다. 탐나는 소비생활의 김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탐나는 소비생활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시죠. 처음 찾은 곳은 발달 장애인들의 삶의 희망을 일구는 곳 희망나래 일터입니다. 방역 과정을 꼼꼼하게 거친 뒤 입장. 여느 일터처럼 직원분들이 아주 바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판촉물을 비롯해 각종 인쇄물, 현수막, 문서 파일 등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앞에 있는 게 뭔가 알듯말듯한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완성된 주차 알림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디자인해서 인쇄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이게 큐방이라고 하는데 이걸 띄워서 이제 도내 렌트카 업체로 다 이제 배송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은희 씨 한번 보여줘요.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응. 이제 저희가 경기 지역이라든가 뭐 서울 지역 이렇게 해서 생산해오던 제품들을 다 직접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촉물 인쇄랑 이제 현수막도 직접 저희가 기계로 해서 다 출력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작업을 함께 해봤는데요.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기 팔을 끼고. 이걸 끼고. 그 모서리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웃으면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네. 혼날 줄 알았어요. 어디 일하니까 어떠세요? 경력이 되니까 익숙해지고요. 네. 여기서 그거 일하는 거 외에도 동료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게 내일이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처음엔 안 어려워도 해보니까 조심만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의뢰해 만든 현수막인데 멋있죠? 각종 판촉물의 인쇄물까지 디자인과 품질이 소정각입니다. 아니, 기업 홍보 제품 여기가 딱이네요.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저희가 검증 완료했습니다. 믿고 구입하세요.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검수를 다 하셔서 그런지 전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인쇄 정도라든지 다 네, 최상태의 제품을 납품하고 계세요. 배송도 빨리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되게 저한테 만족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꽃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무실에 너무 정색하지만 좀 인사도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남일래님. 제가 잘생겼다고 하니까 홈런 막 돕게 하고 은혜님 한 대 좀 때려달라고. 저희 희망 나래의 캐릭터 나래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이제 가능성의 날개를 다는 제주 조랑말이고요. 머리와 꼬리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희 캐릭터 지금 뚱뚱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옆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엽죠 여러분들 네. 한양양님 정확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잠깐만요. 정답 나왔어. 벌써요? 벌써 나왔어. 네, 맞습니다. 도란말 정답 제주말 한양양님. 지우언님. 자 캡처 남일랑 캡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희망나래 일터 꼭 기억해 주세요. 2025년도까지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 80명과 함께하고 매출도 30억까지 달성을 해서 지역 내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깃든 땀방울, 차곡차곡 쌓이는 희망,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희망나래 일터 응원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요. 어머나, 여기 어디인가요? 호캉스를 꿈꾸는 분들 다 모이세요. 한국관광 품질 인증을 받은 가성비 최고 명품 숙소를 소개합니다. 근데 방역 중이신가 봐요. 야, 진짜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하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고객 만족도 높을 수밖에요. 별 5개 후기가 엄청 많아요. 장애인분들이 청소하시면 좀 깨끗하게 안 하겠지라는 편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깔끔하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하셔서 객실이 되게 굉장히 깔끔해서 만족했다는 그런 고객님들의 후기가 많았습니다. 네. 제주공항에서 5분 거리, 멀어지면 코다할 거예요. 먼지 한 톨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깨끗함. 내 고질병 불면증 사라져라! 편안한 잠자리! 몸이 불고
불편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가성비 끝판왕.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현대인의 주식처. 특이한 게 있어요. 맞아요. 원래 이제 다른 숙소나 가면은 그냥 체크아웃 시간에는 그냥 청소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사업이 엘린 호텔과 네. 엘린 클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오늘 엘린 클린에서 엘린 호텔에 와서 방역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은 대다수가 장애인 네. 분들로 채용이 됐는데 팀별로 저희 클린 같은 경우에는 일상팀, 소독방역팀, 그리고 특수기술팀 이렇게 있는데 비말들도 다 잡고 네네네. 미세먼지도 다 잡고 그냥 개념도 다 잡고 네네. 멘탈도 잡고 네네. 가시죠, 일 잡으러 가시죠 그러면 불리한 장비를 세제와 물로 씻어내는 작업인데요 숙련된 솜씨로 와 진짜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기본이 좋아요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데요. 제가 선배님들 따라 눈치껏 해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꼼꼼히 해줘. 아 그죠. 거품을. 네, 근데 아 진짜 꼼꼼히 합시다. 선배님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감 없이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적 있으세요? 월급 탈 때. 아, 모든 행복은 노동 행복은 마지막 입금이야. 입금. 아, 점점 더 입금해 주세요. 네, 근로자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직무가 점점 향상되면서 엘린에 적응하면서 표정들이 밝아질 때가 행복합니다. 우리 박수 진짜 우리 여기 팀장님이 아닌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제주 호텔. 저희가 대단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 네. 호텔 숙박권이 1박 숙박권이거든요. 두 분 세 분 세 장. 문제 내주세요. 호텔의 주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호텔의 주소 제일 먼저 적으신 분 저희 호텔 숙박권 갑니다. 1박 숙박권. 아니요. 두 장 나왔습니다. 두 장. 저희 엘린 호텔은 저희 그 장애인분과 비장애인분이 함께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객실도 굉장히 청결하게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일터이자 또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안타깝게 또 지난해 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또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저 잘 꿋꿋하게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장애인이 만드니 뭐 품질이 별로지 그냥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요. 또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캘리그라피 아시죠? 예쁘게 글씨 쓰는 거. 쓰는 거. 네. 이번 주에 전시가 있다고 해서 그 전시 소식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많은 캘리그라피 5월의 제주 멋글씨 전입니다. 특별히 제주와 부산 작가들의 교류전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네. 문희회관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또 포스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바쁘고 답답한 일상이지만 그런 데 가서 또 마스크 잘 끼고 그쵸. 방역수칙 지키면서 전시회 보시면서 마음의 힐링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올림픽 기간입니다. 네. 올림픽 중계가 되다 보면 저희 방송을 이제 금요일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요. 다음 주부터는 와랑와랑 TV가 목요일 밤 10시 20분에 옮겨서 올림픽 기간에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밤 10시 20분이면 우리 소위 말하는 그 프라임 타임 아니에요? 좋은 시간이죠. 굉장히 좋은 시간 같은데 제가 왔을 때 이렇게 또 하필 이렇게 기분 좋은데요. 네. 그래 앞으로 또 반응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네. 반응이 좀 더 좋으면 그 시간에 고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와랑와랑 TV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